올라, 아, 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젠도 핫하지만 엔비디아의 슈퍼도 참 핫하죠. 그래픽카드에 유독 예민한 제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 슈퍼 그래픽카드를 한두 개만 다루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오늘은 드디어 조텍입니다. 그동안 EMTEC, 갤럭시, 그리고 기가바이트나 뭐 에이수스, 뭐 다른 브랜드들의 그래픽카드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요청이 많았음에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브랜드였죠. 조텍. 앞으로 채널 아토박스를 통해서 조텍의 제품들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브랜드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텍의 RTX 2070 슈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됐다! 가자! 구단! 이틀 전 라이브 벤치 방송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린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패키징은 최근 봤던 다른 그래픽카드들의 패키징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그래픽카드의 패키징이 너무 획일적이라서 사실 박스 뜯는 맛이 좀 덜했는데 조텍은 패키징에 신경 쓴 게 느껴졌습니다. 슈퍼 시리즈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전원선 젠더는 이 모델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입니다.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블랙 원톤의 플라스틱 슈라우드에 투펜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플하고요.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두께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2.5 또는 2.7 슬롯을 차지하는 두께를 자랑하는데 이 제품은 최근 만져본 제품 중 유일하게 2 슬롯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70 슈퍼가 듀얼 8핀 전원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이 제품은 8핀 플러스 6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 클럭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나? 아니면 방열판이 이렇게 얇으면 오히려 쿨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살짝 걱정은 되지만 일단 그건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픽카드 후면부는 깔끔하게 백플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를 갖췄습니다. 그럼 제품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라이젠 300X가 사용되었습니다. 순정 상태고요. PBO만 활성화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로얄 3200MHz의 CL16 메모리로 8GB 두 개를 세팅해서 16GB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는 F3E 버전이며 윈도우는 윈10 1903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경우 431.36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3D 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1224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4652점이 나왔습니다. 기존 벤치를 진행했던 다른 그래픽 카드들과 타임스파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 벤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QHD, 우측이 FHD입니다. 자, 화면에 뜨는 프레임과 벤치 결과를 지원하는 경우 결과값을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5의 경우 동일한 구간을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울트라 프리셋의 레이트레이싱과 DLS 설정도 모두 활성화했습니다. 자, 해상도별 좌측은 렌더링 120의 풀옵션, 우측은 렌더링 100의 국민옵션입니다. 그래픽카드나 CPU의 경우 틈틈이 라이브를 통해서 날것 그대로의 벤치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에서 보셨던 분들은 당시 느끼셨겠지만 이 조텍의 2070 슈퍼의 경우 타사 대비 방열판 두께도 얇고
전원핀도 2개 정도가 적고 뭔가 조금 독특한 구성이었는데 테스트 내내 최대 온도가 60도 후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고 전력 사용도 최대 210W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쿨링 부분의 좀 더 디테일한 체크를 위해 3D마크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팬 소음과 열화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택 제품을 제대로 리뷰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2060 슈퍼 제품과 2070 슈퍼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FHD에서는 RTX 2060 슈퍼가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QHD까지 완벽하게 이 높은 프레임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RTX 2070 슈퍼가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시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 1주년. 결과값을. 아, 지금 와주를 꽂고 가만히 있다가 뭐 한다고 하니까 와 자꾸 바스락거리지 지금. 지금 일부러 온 것 같은데. 야, 이씨.